진리를 쫓는 자는요. 지금 이 빛이 진리라고 했죠. 진리를 쫓는 자는 빛을 찾아가야죠. 자명한 빛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그래야 자신이 한 선행이 이겁니다. 행위가 자신이 한 모든 선행들이 진리를 따라 실천했던 모든 선행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하나님 안에서 행한 거라는 건요. 모든 여러분이 한 선한 행위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겁니다. 성령으로 한 겁니다. 그거를 확인받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오히려 진리를 쫓는 자들은 빛 안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신들의 내면에서 성령의 빛이 자기를 인도해서 선행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를 좋아하는 자들은 빛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좋아하는 자들이 빛 안에 거하려고 하는 거는요. 예, 자신들의 모든 선행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 행해진 것이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나타내려고 하고, 예,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심오한 말이에요. 좀 많이 이해해 보시면 이 말이 의미가 지금 제가 말이 잘 전달이 됐는지 납득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이제 이해하면서 한번 볼게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 안으로 나오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하나님 빛이 성령이 이 지상에 임하셨을 때 사람들은 빛 곁으로 옵니다. 사실은 내가 그동안 한 모든 선한 행위는 다 그 하나님 빛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빛을 좋아하게 돼 있다. 그런데 모든 악행만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빛을 외면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빛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악상이 드러날까 봐. 양심노트 거부하시죠, 보통. 양심노트를 쓰는 걸 힘들어하세요. 자신의 죄악을 마주하기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빛 안으로 자꾸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선한 행위는 다 그 진리의 빛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통해 표현된 것. 자신의 근원을 계속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서 더 선한 행위들이 터져나오겠죠. 뿌리를 아는 사람들은 바로 빛이 내 뿌리구나 하고 찾게 돼 있고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이 드러날까 봐 더 어둠 속으로 달려간다. 이게 지금 이 혈육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를 구분한 거죠. 예수님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 자녀들은 빛 안으로 나옵니다. 이제 빛의 자녀가 돼요. 성령 받아서 스스로 자기 내면에 진짜 빛을 찾아서 빛 안에 거한다는 게 성령 받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빛을 본 다음에 빛에 대해서 감각이 생겨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르게 돼서 결국 자기 안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자기 안에서 각자의 빛을 찾아요. 성령의 빛을 찾아요.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성령 받아라 이거죠. 성령을 받아가지고 빛 안에 나온 사람들은 이 성령의 빛으로 인해서 진짜 양심을 구현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걸 입증해 보이는 존재들이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선행은 빛으로부터 나온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빛으로 다가오고 하나님 자녀들은 혈육의 자녀들은 빛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빛을 꺼버리려고 해요. 덮어버리려고 해요.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니까 자기들이 누리는 그런 권력이나 그런 그 재물이 무너질까 봐 잃게 될까 봐 그 빛을 혐오하게 돼 있다. 그 내용입니다.